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묶였던 무거운 짐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은 한 분의 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. 바로 시몬입니다. 이 시몬,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구원을 갈망해 왔던 사람입니다. 그 갈망이 너무 커서 다른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. 그러나 곧 오실 줄 알았던 메시아는 그렇게 빨리 오시지를 않았습니다. 기다리는 동안 시몬은 어느덧 백발이 되었습니다. 눈이 어두워지고 기력도 쇠하여져 갔습니다. 기다리다 지쳐서 그 마음의 불꽃이 채만 남기고 다 꺼질 무렵, 그 어느 날 그는 성장해서 한 젊은 부부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를 보게 되었습니다. 근데 그 아기를 본 순간 눈이 열려졌습니다. 그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. 바로 저분이 메시아다, 깨닫게 된 것입니다. 28절 이하를 보면은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, 이 말 속에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홀가분함, 날아갈 듯한 자유, 이런 것들이 이 말 안에 담겨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시므온이 받은 은총인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시므온이 그 무거운 짐에서 노임받은 자유, 그 자유를 맛본 거 언제입니까?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. 이 자유의 감격,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. 여기서 우리는 본문에 나온 또 한 사람, 마리아를 생각하게 됩니다. 예수께서 성장하셔서 공생애를 감당하신 모든 것들, 뒤에서 바라보면서 내내 마음이 짓눌려 있어야만 했습니다. 아마 그 무게가 가장 무겁게 느껴진 순간,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바라봐야 될 바로 그때였을 것입니다. 아들의 죽음을 바라본 일, 얼마 무거운 짐입니까?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도 드디어 짐을 벗고 자유를 얻는 순간이 왔습니다. 부활하신 아드님을 뵙는 순간 마리아의 일생의 눈물과 고통 한순간에 벗겨지고 그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올랐습니다. 자기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아기를 낳으리라는 말을 들은 다음에 일생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 벗겨졌습니다.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드려진 영광된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우리 모두 올 한 해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 훌훌 털어버리고 거기로부터의 자유함을, 해방을 얻어야만 됩니다. 우리가 이런 용기를 갖고 모든 것을 털어버릴 수 있는 것,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. 시몬도 예수님을 만난 순간 자유를 얻었고, 마리아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순간 짐을 벗게 되었습니다.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 주옵소서. 이 마지막 주일, 2023년에 사슬로부터 노임받아 2024년 자유로운 몸으로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